애니멀로 TV. 예,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입니다. 아, 지금 날이 어두워요. 네. 예, 저희가 어디 왔냐면 국내 최고의 베타 수입 수족관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노원구에 위치한 다온 수족관입니다. 네. 오늘 베타 수입이 좀 많은 물량이 들어온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한번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온 아쿠아 마이베스트 베타를 운영하고 있는 김황식입니다. 아, 자, 이게 베타도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디서 혹시 일단 들어왔는지? 아, 얘네들 전부 다 이번에 태국에서. 아, 모두 다 태국에서. 네. 네. 아, 그러면 이런 게 한 마리 한 마리 그냥 랜덤으로 그쪽 업체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제가 한 마리 한 마리 전부 다 직접 현지에서 셀렉해서. 와. 전부 한 마리 한 마리. 네. 대박이다. 이제 푸는 과정도 한번 이제 촬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왔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갖고 왔냐면 고가의 베타들은 이렇게 안 보이게 지금 어떤 문양인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문양 어떤 문양인지 안 보이게 패키징이 돼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 빨리 가서 놔두시죠. 예, 예. 네. 또 방해되면 안 되니까. 예. 오, 이제 까시는 것 같은데. 오늘 총 베타가 몇 마리 정도 들어왔어요? 한 200마리 정도. 오. 근데 지금은 발색이 화려하진 않고요. 얘들 이제 수입간에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발색이 빠져 있어요. 모든 고기가 다 그렇지만. 우와. 그러니까 일반적인 크라운들은 뒤에 꼬리가 그냥 일자로 돼 있는데 보시면 그 꼬리 끝에가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요걸 이제 레이라고 하는데 더블 레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더블 레이 끝이 서로 또 크로스가 돼 있어요. 아, 지금. 예. 네. 요런 걸 이제 킹 크라운이라고. 네. 진짜 멋지다. 이런 게 다 베타도 다 각각 이름이 있나 봐요. 뭐 색깔이나 특성에 따라서 아, 이름이 특성에 좀 따라서. 네,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 저 노란색도 있네. 이제 플레이어링을 해주는데 혹시 사장님께서는 이 플레이어링을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좀 약간 이렇게 권장하시는지? 권장까지는 아니고 뭐 업체별로 그거는 다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네. 개인별로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환수를 매일 해주기 때문에 환수할 때 20분 정도 저희가 20분. 그렇게 플레이어링을 시켜줘요. 네. 요 아이들이 그렇게 플레이어링을 하면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야지 배변 활동이 좀 활발을 해져요. 네. 베타가 네. 변비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 네, 그런 것도 플레이어링을 있죠. 좀 시켜줘야겠네요. 네네네. 아, 이런 하프문들. 요거 자이언트 하프문이에요. 아. 그 하프문들이 보통 이제 꼬리가 네. 하프문이라는 게 그 반달이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 말로. 네. 네. 근데 요게 그 반달 그 꼬리 각도가 반달 각도 그러니까 그 180도 각도가 나와야 네네. 되는데 요즘에는 보통 이제 오버각이라고 해서 180도 넘어서 각도가 나와요. 이런 애들도 180도 좀 네. 나오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나오는 애들. 그런 애들을 보통 이제 슈퍼 델타라 불러요. 네. 그런 애들이 이제 좀 마트나 이런 데서 저렴하게 하프문이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 애들. 슈퍼 델타가 사실 하프문이고. 원래는 아닌데. 아닌데 그렇게 네. 네. 그렇게 불려서 판매를 하고 있는. 얘는 이 정도 되는 애는 네, 자이언트 하프문. 네, 요는 자이언트 하프문이에요. 대박이다. 자이언트 하프문.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가가 65,000원. 와. 네. 매장 방문하시면 추가 할인. 와, 매장 꼭 오셔야겠습니다. 네. 여기는 노원구에 위치한 다온아. 계속 뭐하세요? 사장님이 좀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하셔서 제가 옆에서 자꾸 깐죽깐죽되면 네. 자, 많은 양의 이제 베타가 있는데 각 하나하나 이제 또 이름도 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장님께 요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는지. 여기는 이제 플라카드 위주로 지금 있는 건데요. 네. 요런 거는 이제 요즘에 조금씩 인기를 끌고 있어요. 네. 네, 요거는 뭐라 부르냐면 코퍼 펜시. 코퍼 펜시. 네. 코퍼가 이제 구리색인데 거기다 이제 펜시가 섞여서. 네. 와. 좀 광택이 나죠. 그쵸? 네.
요 아이 같은 경우 35,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는 지난달에 이벤트 하던 아이예요. 15,000원씩. 오. 네. 대박. 요렇게 꼬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도가 이제 180도가 넘어가면서 얘네들을 이제 뭐라 부르냐면 하프문 플라카시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프문 플라카. 네, 그래서 HMPK라고 적어놓은 게 하프문 플라카의 약자예요. 네. 아, 네. HMPK가 그 뜻이었군요. 네네네. 어차피 다 취향이 있는 건데, 와우. 요번 이름이 뭐죠? 요거는 이제 그냥 정식 명칭은 아니고. 데드풀이라고 요즘에 불러요. 아, 네, 그 데드풀 영화, 네, 옷 입은 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아, 저도 맨 처음에는 데드풀이라서 뭐지 했는데 예, 보다 보면 아, 그렇구나. 아, 네, 역시 이런 거는 그러면 가격이 비싼 거예요. 저희가 25,000원. 아, 25,000원. 오? 네, 여기 이제 사무라이, 그 사무라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인데, 네. 지금 보시면 암컷이나 수컷이나 둘 다 얼굴이 좀 까였어요. 네, 살색이죠. 네, 이런 거 이제 몽키 페이스라고. 원숭이 얼굴.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눈동자하고 눈 주변, 네. 그 물고기 눈이 검은색이죠? 네. 이걸 우리나라에서 단추눈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추눈?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쌍이 한 150,000원 정도. 쌍 단위로 판매하는. 네. 이건 쌍으로 안 들어가시면 크게 또 의미가 없어서. 아, 네. 몽키 페이스 사무라이였습니다. 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촬영을 마무리할 텐데 확실히 베타는 사진이나 영상보다 실제로 방문하셔서 색상을 보고 고르시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진이 못다고 하는 거 같아요. 자, 국내 최대 다운 수족관, 베타 전문 수족관인 다운 수족관에서 애니멀로 TV의 테드 네, 댓글 김항실입니다. 디케이였습니다. 예.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